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미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데일리파입니다. 자, 오늘 시스템은 인텔 13600KF 장착을 했고요. 고객분께서 좀 조용한 걸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시끄럽고 좀 화려한 RGB 막 불 들어오고 이런 제품들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케이스는 3RC스 L600 Quiet라는 제품이고요. 고객분께서 부품들을 몇 가지 선택을 하셨어요. 저장장치, SSD나 그래픽카드는 고객분께서 준비를 해오셨고요. 또 나머지 수냉 이런 제품들도 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수냉 쿨러는 딥쿨 제품의 LT720 이 워터블럭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막 요란하게 화려하지 않고 그냥 LED 밝기도 그렇고 좀 무난합니다. 또 색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LT720 수냉을 선택하셨는데, LT720 요 수냉 라디에이터 팬이 CPU 부하를 최대로 돌렸을 때 약간 좀 웅웅웅 거리는 그런 소리가 좀 있어요. 확실히 제가 누드 테스트 해봤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또 고객분들도 그걸 아셨나봐요. 만약에 테스트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기존 거 쓰신다고 하셨고, 조금 진짜로 웅웅거리는 소음이나 좀 잡다한 소음이 좀 있으면 바꿔달라고 하셨거든요. 팬은 아틱 PWM PST 버전으로 교체했는데, 교체하고 나니까 확실히 조용해졌어요. 이 교체 전후 영상은 제가 쇼츠로 업로드 했습니다. 제가 업로드하는 쇼츠도 함께 봐주세요.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케이스를 고르신 이유는 약간 이 케이스가 좀 조용하다, 조용한 편에 속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선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RC스의 L600, L600도 일반이 있고 콰이어트 모델이 있거든요. 얘는 콰이어트 모델이고요. 시스템 팬이 딱 그 어디라 해야 되지? 아틱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팬 구성을 하실 때 바이오스에서 PWM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오토로 되어 있거나 DC로 되어 있기 때문에 PWM을 해주시면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다는 얘기는 RPM이 조금 더 약하게 덜 돈다는 얘기죠. 시스템 전면 셋, 후면 하나도 바이오스에서 PWM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고객분께서 구성하신 대로 확실히 소음은 조용합니다. 진짜로. 좀 나 화려한 거 싫어, 그리고 조금 조용했으면 좋겠어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제품이고요. 4070Ti 모델입니다. 요즘 또 4070Ti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모델인 것 같아요. 갤럭시 RTX 4070Ti ST 모델이고요. 백플레이트 후면에 팬이 하나 배기로 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얘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싫으시면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장착을 하셔도 됩니다. 타인스파이 익스트림 그래픽 스코어 11,000 10점 나왔네요. i5 13600KF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는 24,000 53점 나왔고요. 한번 소음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한 5분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조금 열을 받도록. 자, 지금 시네벤치 플레이 한지 한 4분 정도 됐고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조용하죠? 확실히 조용해요. 시네벤치를 지금 100% 부하를 주고 있는데도 조용합니다. 이 LT720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아틱팬으로 교체 작업하시면 딴 세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 케이스 내 시스템 팬도 조용하네요. 확실히. 그래픽카드야 뭐 지금 부하를 주지 않으니까 팬은 멈춰져 있는 상태고, 고객분이 만족하시겠는데요. 확실히. 팬을 바꾸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패밀리분들도 딥쿨 LT720 사용하실 때 소음을 좀 최대한 좀 줄여야 되겠다, 약간 팬에서 웅웅웅 거리는 그런 잡음, 그게 웅웅거리는 잡음이
좀 이렇게 좀 무거운 소리가 아니라 약간 고주파처럼 약간 좀 고음이에요. 좀 듣기 싫다, 신경 쓰인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마틱펜으로 교체 작업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워터블럭은 참 이쁜데 말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약간 조용한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시스템 조립 세팅을 해봤고요. 제품 구성은 인텔 i5 13600KF, 마더보드는 MSI G690 카본 와이파이,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RTX 4070 Ti ST,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3RC스 L600 Quiet 블랙.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